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이, 갑자기 화면이. 자, 여러분 제 오른쪽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위원이 일단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병화입니다. 네. 요즘 엄청 바쁘신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그냥 영차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질문을 하는 게 저의 빈자리를 제가 모자른 부분을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을 저희가 특별히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시도인데요. 지난번에는 현대차의 수소전지 사업부를 책임 맡고 계시는 김세훈 전무님을 모셔서 수소차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그리고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글로벌리 굉장히 큰 이제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 중에 이 해상풍력 산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두 기업의 임원님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요. 이렇게 이제 다채로운 순서를 마련하면 아유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파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산업의 생태계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자라는 취지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하죠. 먼저 CS윈드의 김승범 대표이사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좀 좁아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삼강 M&T의 송상호 경영지원부문 부문장이시고 전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거 먼 길 오셨습니다. 이 CS윈드는 천안에 계시고 예, 그죠? 예. 천안에 있고 삼강 M&T는 고성에 있단 말이에요. 네, 경남 고성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자, 간단히 먼저 김승범 부사장님부터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또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CS윈드는 뭐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풍력타워를 생산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풍력발전기는 뭐 날개인 블레이드, 너셀, 타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예, 그중에서 저희는 하부 터바인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타워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고 예, 저희는 뭐 천안에 본사가 있지만 전 세계 6개 국가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량 해외 생산하고 해외 납품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풍력 산업에 상당히 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예,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예. 물론 저희는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예. 김 부사장님은 원래 CS윈드에 쭉 오래 계셨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저희가 타워 사업을 시작한 건 2003년부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먼저 진출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그래서 이제 2006년에 본사를 한국에 설립을 하면서 예, 이제 글로벌 컴퍼니 체제를 갖출 때 그때 입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 뭐 횟수로 보면 16년째 지금 근무를 예, 포스코에도 계셨고. 예, 예, 예. 송상호 전무님께 마이크를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하고 네, 본인의 소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삼강M&T는 1999년도에 경남 밀양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다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이 후육강간이라는 파이프를요. 후육강간 예, 좀 발음이 어려운데 예,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크고 두꺼운 파이프입니다. 그 후자가 두꺼운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예, 후암동 할 때 그 후자. 네, 후판을 저희들이 예, 구매를 해서 그걸 이제 원소재로 해서 파이프로 가공을 해서 예, 주로 이제 옵쇼 시장에 그러니까 오일 앤 가스 시장에 저희들이 많이 납품을 예, 해왔던 회사고요. 이제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국산화 최초로 시켰고요. 그런 예,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예, 경남 고성에 지금의 본사인 고성 공장에 한 12만 평 정도 오, 투자를 해서 예, 공장을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7년도에는 저희들 바로 인근에 있는 예, 고성 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예, 거기는 공장이 야드가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두 공장 합쳐서 지금 약 2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후육 기존의 후육 강간 그리고 그거를
부육강간을 이제 좀 더 플랜트 모듈로 만들어서 네. 그게 이제 하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주력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이제 방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만듭니까? 경비정이나 함정 이런 것들을 예. 저희들이 해군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해군 해경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예.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송 부사장님 원래 이쪽 일을 쭉 오래 하셨습니까? 저는 2007년도에 예. 예, 기존에는 이제 제가 부산 은행 다녔었고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은행 약간 저희 같은 피 그런 네, 2007년도에 예, 상강에 입사해서 예. 지금 한 14년 정도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잘 꼬셨나 봐요. 네. 제가 우리 그 김포로님 개인적으로 꼭 한번 뵙고 예. 싶었거든요. 예. 네. 그 이유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 그런데 오늘 두 회사의 대표이사들끼리 여의도에서 뭘 저 제휴에 관련된 협정 뭐 협약식을 했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수배를 해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건데 어떤 그 제휴와 뭐 배경에 대해서 두 분이 그냥 네.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말씀, 예, 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같은 풍력 쪽에서 일을 하지만 예. 뭐 그동안은 솔직히 교류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그 이런 신생 에너지 관련된 포럼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양사가 이제 서로 알게 됐고. 아, 에너지 전환 포럼은 예. 저 한병학 위원이 열심히 하시는 그 예, 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이제 뭐 그동안 존재는 알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뭐 예 굉장히 강한 업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예. 서로 대면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러면서 예. 이제 뭐 그 포럼을 통해서 양사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접촉을 하시면서 이제 좀 아 예. 분야는 이제 타워와 하부 구조물로 다르지만 이제 어쨌든 예. 한국과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업체고 이 두 업체가 이제 다가오는 해상풍력 시대에 뭔가 같이 아하.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예.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예. 그런 고민에 일단 뭐 전초적인 그런 예, 뭐 이벤트로서 이제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양사가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 해상풍력 네. 시장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좀 시너지를 내고 이제 그런 예, 뭐 성과를 거지고 성장을 해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협약식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송 전무님 생각하시기에는 CS 윈드가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 삼강 에너지가 더 유리합니까? 그 조금 첨언하자면은 예. 제가 그 한 한 달 전에 그 포럼을 통해서 양사 회장님께서 예. 조우를 하셨는데요. 예. 첫 만남부터 이제 저희 김 대표님하고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예. 두 분이 굉장히 이 같은 점이 많으시더라고 공동 분모가 예. 두 분 다 맨손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네, 자수성가하셔서 예. 현재 이르셨고 예. 그다음에 두 분 다 또 젊은 시절에 이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 나가셔서 아, 또 거기서 근무를 다 하셨더라고요. 예. 연배도 비슷하시고. 거의 비슷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두 분께서 의기투합이 잘 되셨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K풍력 예. 대표 기업끼리 힘을 한번 합쳐서 전 세계 시장을 한번 섞어내보자 이런 좀 큰 틀에서 의기투합이 계셨어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 됐고요. 누가 뭐 이렇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서 국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네. 이게 이제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김승범 부사장님이 씩 웃으시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아니요. 그 예를 들면 M&A는 뭐 국제 이 에너지 시장에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죠? 인수합병. 근데 이게 두 회사가 사실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해서 해외로 나간다. 이게 좀 우리는 좀 생경한 일이란 말이에요. 국내 기업들끼리 잘 협조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싶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예는 흔하진 않은데요. 예. 다만 이제 풍력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태양광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완전히 잠식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풍력은 유럽하고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근데 잘하는 이유가 중소기업들을 이제 서로 M&A를 통해서 예. 뭐 광해의 이제 전략적 제휴죠. 그런 걸 통해서
키워 나갑니다. 키워 나가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갖다가 이렇게 점점 차이를 벌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이제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하여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 역사적인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 이 산업에 있어서 우리들 막 싸우시잖아요. 서로 막 경쟁, 그러게요. 뭐 네.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이 그렇지. 작은 시장에서 타워하면 또 나도 구조물 할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뭐 서로 영역을 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제휴를 하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풍력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CS윈드나 상하이 MNT나 둘 중에 하나를 통하면 네. 터바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저는 편할 거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디벨로퍼 입장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게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만약에 해외 진출할 때 뭐 국내에 또 새로운 걸 하게 때 함께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예, 단기간에 그래. 예, 크게 좀 시너지가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봐도라도 뭐 그 아주 디테일한 그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그 좋은 시도인 것 같네요. 두 분께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뭐 두 분 소개한 시간이었고요. 어떻습니까? 김 부사님, 그 해상풍력이라는 게 뭐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부각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뭐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네. 이게 실감이 드세요? 나세요? 어떠세요? 예, 뭐 굉장히 실감이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풍력타워 사업을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네. 2003년에 시작을 하고 이제 2003년부터는 계속 그동안은 이제 온쇼어라고 하는 육상풍력타워만 주로 생산을 네. 많이 해왔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해상풍력은 철저하게 이제 유럽만의 시장이었습니다. 뭐 유럽밖에는 해상풍력이라고 할 만한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까지 한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검증을 받고 이제 이 업체는 이제 해상풍력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검증을 받고 이제 들어간 게 불과 한 3년 전인데요. 근데 예. 이제 전 세계 풍력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육상풍력은 다 이제 설치할 만큼 다 했습니다. 예, 바람 자원이 그 좋은 곳엔 다 들어가 있고 예. 이제 더 이상 뭐 풍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유럽을 벗어나서 뭐 미국 아시아, 뭐 베트남, 호주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해상풍력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해상풍력을 이제 경제부흥이나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타워나 이 하부 구조물이나 그런 제조업체들이 들어감으로써 예. 그런 제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그런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과거 이제 유럽만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뭐 한국도 이제 조금 지연은 됐지만 정부에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서 해상풍력을 육성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상풍력이 결국은 뭐 이런 풍력 시장의 방향이지 않나 그런 걸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CS윈드는 워낙에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지 꽤 되셨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가속력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반응 네.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신다는 거. 상대적으로 삼강 MNT는 CS윈드에 비해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조금 업력이 좀 조금 짧잖아요. 그죠? 그 네.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풍력 시장에 해상 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이제 CS 윈드가 훨씬 예. 저희보다 빨리 진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체감하는 거는 또 못지않게 요즘 체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저희가 납품하는 이 하부 구조물은 워낙 이 중량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운반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까운 지역일수록 경쟁력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면은 상당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시아 지역에 이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 자체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요? 네, 유럽에는 제법 있는데요. 예. 아시아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주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데가 대만 시장이거든요. 예. 대만은 저희 같은 이런 하부 구조물 자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킷을 예. 만드는 플레이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수주 작년에 수주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예. 성공적으로 납품을 다 하고 또 예.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해외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이름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면서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견적이나 이런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구나.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크잖아요. 타워도 엄청 크고 해상 구조물은 더 크다고 저는 해상 구조물은 타워보다는 좀 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그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네. 큰 그런 저건데 지금 해외 공장이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대표님.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현재? 일단 저희가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그렇게 아시아권에 네 군데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는 터키하고 영국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생산 기지가 아시아와 유럽 쪽에 예. 지금 분포가 돼 있죠. 삼강은요? 과거에 뭐 예. 캐나다도 있었는데 예. 캐나다는 저희가 이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네. 시장이 삼강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지에는 공장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 경남 고성에 예. 한 28만 평 야드를 가지고 아. 거기서 일식으로 완성품으로 다 만들어서 아지선에 실어서 가는. 네, 납품을.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해서 뭐 한병호 의원이 오랫동안 그 공부를 하셨으니까 규모라든지 그리고 장래 어떤 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머리를 좀 해주시죠. 해상풍력 시장은 그동안은 연평균 한 2에서 3기가 정도로 굉장히 작았고요. 뭐 전체 풍력 시장의 뭐 한 4에서 5% 수준이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한 이제 10%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 6기가 정도로 올랐거든요. 네. 올랐고 앞으로 이제 계속 커지는데 뭐 한 2, 3년 내에 10기가 이상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도 전체 풍력 시장의 한 30% 수준까지는 계속 아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 세계 풍력 시장의 성장률은 한 10% 남짓입니다. 근데 이제 해상 풍력은 한 20% 이상이 되는 시장이니까 아마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네. 가격의 하락 때문이고 지금 뭐 유럽의 일부 바람 좋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없이도 예. 프로젝트들이 막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커질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우리 업체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기 위해서는 품질은 유지를 하면서도 단가가 낮은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뭐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예. 중국 업체들은 아직 이제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믿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금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조선 조선 기계 산업이 우리한테 이제 호황으로 왔을 때 초기에 네. 그 지금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 일변에서 아시아 그렇죠 이쪽으로 오고 네. 있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그렇죠 유럽 찬스다. 업체들만 이제 했던 시장인데 네. 단가를 낮추면서도 이제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싼 업체들을 잡아야 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삼강이고 CS 윈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과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속속 들어온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최근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네. 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제가 2006년도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예. 요즘 같은 이런 그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엄청난 규모의 뉴스들이 나오는 연속적으로 나온 때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지난번 뭐 제가 그린스완 그린뉴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하고 그저께 두 건의 이제 아주 뭐 약간 충격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유럽은 이제 탄소 배출 감축의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050년에 이제 배출 제로거든요 목표가.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중간 목표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2030년에 1990년 대비해서 40%를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EU 집행부에서 40%에서 55%로 낮추자 최소한 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고요. 지금 의장국이 독일이기 때문에 네. 독일이 또 찬성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40에서 55%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이제 좀 굉장히 큰 목표이긴 하지만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예. 달성률이 25%거든요. 25%라서 2030년까지 40%를 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예. 55%로 하게 된다면 예. 완전히 그냥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로 덮겠다 하는 게 이제 EU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아마 수백조 이상의 연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도 또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블룸버그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대부분 다 시차를 두고 이제 실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도 이제 비슷한 유인데요. 중국은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가 이제 목표입니다. 예, 전체 에너지 시장 전력 부분이 예. 아니고 네.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것도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이거를 이제 5년 앞당기기로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네.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태양광은 한 3배 정도 네. 작년 대비해서 풍력은 2배 정도 많게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가지의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네, 유럽은 바이든의 목표를 보고 경쟁을 또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바이든과 유럽의 목표를 네. 보고 아 여기서 뒤져서는 안 되겠다. 예. 결국 이제 산업의 얘기입니다. 산업의. 아,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예. 이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얘기고요. 예.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지금 이 헤게모니를 쟁탈하는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요. 그렇군요. 당연히 관련된 업체들은 성장판이 크게 열리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 윈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도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두 분이 오시기로 해서 이 공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어서 CS 윈드가 전 세계 이 해상 풍력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대표님? 뭐 저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저희가 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한 전 세계에서 한 16% 정도 올해 추산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워 시장에서 네, 타워에서요. 예. 국산과 해상을 다 포함한 숫자인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아시아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유럽의 풍력 시장에 타워를 납품하고 있는 예. 해상 풍력 타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업력이 지금 2003년부터 타워를 제작을 해서 예. 17년 되고 있는데 해상풍력 타워를 납품을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 육상이었다는 예, 건데요. 다 육상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럽 업체들만 이제 사용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아니 무슨 바람도 쐬고 그쪽에 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산 위에 예. 세우는 타워나 예. 바다 위에 세우는 타워나 뭐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다 위에 세우게 되면 예. 뭐 그런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많이 되니까요. 예. 구조물들이. 그래서 예.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해상에 세워지는 터바인 발전기는 만약에 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리비가 예. 엄청납니다. 뭐 그러겠죠. 수리비를 떠나서 수리 자체가 너무 어렵죠. 예. 예. 교체도 어렵고 그렇기 예. 때문에 품질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파이낸싱 단계에서부터 그런 컴포넌트 단까지 다 지금 트랙 레코드를 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까다롭게 진입 장벽이 예. 높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유럽 해상 풍력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예.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사업장 6개 중에서 베트남, 영국, 대만 그 3개 국가에서 해상 풍력 타워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 다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시장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베트남과 영국에서 유럽 쪽을 커버하고 대만은 대만의 워낙 해상 풍력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유일한 해상 풍력 타워 업체죠. 근데
해외 비즈니스만 한다고 그래요. 예. 그 우리는 해상 풍력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애초에 뭐 베트남에 진출했던 거는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나간 점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타워를 뭐 배로도 많이 실어서 수출을 하는데 예. 베트남이 이제 지도로 보시면 뭐 전 세계를 커버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뭐 예.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아시아권도 커버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고요. 예. 뭐 상당히 이제 그 뭐 타워나 하부 구조도 그렇지만 노동 집약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원가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최적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뒤에 계속 해외 확장을 통해서는 뭐 시장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국내에서 검토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예. 뭐 이미 2011년부터 국내에도 이제 제조 공장을 그 건립해 보려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공업이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장이 있어야 저희도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네. 승인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국내에는 좀 그 풍력시장 특히 해상풍력 쪽이 아직 좀 그렇죠. 네, 개화가 늦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 좀 집중을 해왔죠. 예.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에? 예, 뭐 저희가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국내 시장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국내 제조 공장을 가져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또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제 풍력이고 풍력 중에 이제 해상풍력이니까 네. 뭐라 그러죠? 아리백이라고 하나요? 네. 그 모든 제품에 부품 들어가는 거 다 뭐 이 그 재생에너지 써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 CS 윈드의 해외 공장 같은 경우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지금 고객사가 다 글로벌 터바인 업체들입니다. 뭐 예. 베스타스나 뭐 GE나 지멘스감회사 예. 같은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도 이제 아리백에 다 동참을 하고 있어서 예. 뭐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뭐 그러한 이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 루프탑에 태양광 예, 태양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타워는 다 그런 태양광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한 전력으로 이제 생산을 그렇군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글로벌 혹은 로컬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국내에도 이제 동국 SNC라는 업체가 예. 이제 타워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해외로 보면 주로 이제 중국이나 예. 유럽의 뭐 스페인 그런 업체들이 좀 주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체로 집계한 그 해상 풍력 쪽의 타워 부분에서는 세계 1위다. 예. 점유율 기준으로. 예. 2위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2위하고 격차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예. 5% 이상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요. 16%. 예, 예. 예, 알겠습니다. 3강 MNT는 원래 이 해상 이 그 뭐라 그럽니까? 해상 구조물에 네. 아까 하부 구조물 네. 재킷 만드는 네. 저 업체였는데 해상 풍력 시장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쪽이 더 뭐 그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상호 연관성이 많은 거고요. 이제 오일 앤 가스 쪽에 납품하는 재킷이나 해상풍력에 예. 납품하는 재킷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오일 앤 가스 시장에 납품하는 재킷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규모로 납품한 게 6,114톤짜리 재킷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거든요. 6,100 네, 6,114톤. 네, 상상이 안 되는데 통상 컨테이너선 제일 큰 게 몇 톤이에요, 그게? 뭐 네, 그건 이제 한 3만 톤 네, 뭐 이렇게 되죠. 네.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들이 풍력 만드는 게 이제 한 개당 한 1,000톤에서 1,500톤. 예. 그러니까 해양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작네요. 막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연결되면서 예. 저희들이 이제 왔었고요. 풍력은 이제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이제 대만에 저희들이 예. 워낙 이 후유관광 파이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후유관광 영업을 위해서 이제 대만에 들어갔었어요. 예. 갔는데 이제 이 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차잉원 총통께서 예. 공약 거의 1호에 해당하는 게 이 해상 풍력 네, 그걸 예. 이제 2025년, 30년, 35년까지 15.7기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주 크게 열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시장 조사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해양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네. 해상 풍력 시장에 접목시켜서 납품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영업에 들어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없고 지금 이제 일본도 열리는데 일본도 또 이런 재킷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일본이 예. 이제 조선은 전통적으로 강국인데 반해서 예. 해양 플랜트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저희들도 일본 시장에 아주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희소성을 가진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네. 그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는 타워가 더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문의 말씀 들으니까 이 구조물이 더 큰데 뭐 5천 톤은 아니지만 뭐 굉장히 큰 건데 그거 실어 나르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 CS 윈드처럼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비전문가의 입장이지만 네.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운송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로컬 그 업체들 자체가 예.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수출하는 데는 괜찮고. 영향이 없고요 예. 이제 오늘 또 MOU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예. 양사 모두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 예. 네, 11월 3일 날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예. 4년간 2조 달러라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동반해서 네. 진출하는 것도 저희들 또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물론 CS윈드는 저희보다 더 빨리 많은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힘을 합쳐서 진출하면 훨씬 네. 더 시너지가 나지 그렇구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강 M&T의 경쟁자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네, 역시 그 뭐 이 본거지죠. 유럽. 예. 유럽에는 이제 SIF나 스몰드 뭐 이런 블라트 이런 회사들이 예. 많이 플레이어가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유럽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유럽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이제 감당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아시아 쪽은 사실은 상강이 가장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예. 뭐 그릇된 정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신뢰가 가네요. 네. 그렇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어떤 분은 보시면 아, 우리가 최고라니까 했는데 네. 두 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두 저 회장님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사인업을 하셨잖아요. 예, 전략적 채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도 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이제 상강 M&T 송전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향후 뭐 이게 뭐 그냥 요식행위로 사인하신 건 아닐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게 타워하고 하부 구조물이 딱 조인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형태의 시너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CS윈드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지금 뭐 상강 송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기회가 큰데 이제 그 큰 시장을 저희가 진출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성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 풍력이 결국은 로컬 컨텐츠라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이제 예. 그 제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고객사들이 이제 현지에 진출을 해서 예. 현지에서 생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제 뭐 저희 타워나 하부 구조물이나 다 생산하는 공정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예. 그래서 그리고 같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그쪽 그 정부의 해당 지역 정부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고 저희도 이제 동반 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양사가 동반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왜냐면 보통 이런 그런 로컬 컨텐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두 가지 아이템이 이 하부 구조물하고 타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블레이드나 너셀은 이제 터바인 업체들이 직접 이제 만들거나. 제조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가장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그 아이템이 뭐냐고 하면 이제 타워와 하부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패키지 성태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저희 고객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송조문이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요. 네. 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산업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 정부가 일대일론이 뭐 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고 특별히 신흥시장이 열리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유럽에도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들하고는 저희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 자체의 워낙 그 풍력이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중국에도 저희 같은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들은 있는데요. 예. 대부분 자국의 그 수요에 충당하기 바쁜 지금 좀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워낙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대만 시장에는 볼트 너트 하나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일본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중국 업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는 예.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안서도 내는 회사도 없다는 네,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예.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제 예. 김프로님 한번 뵙고 예. 싶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사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죄송한데 잘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3프로라는 그 채널이 있는 걸 한 두 달 전에 알았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삼강 MNT 두 달 전에 알았어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찾아보니까 예. 그린 뉴딜 또 저희 섹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 찾아보면서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저녁에 숙소 가서 예. 우리 김프로님께서 야 이거 뭐 해상 풍력 한다고 하는데 예. 그 뭐 타워 뭐 날개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네. 또 이제 김부름이 한 두 번 정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이게 네,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게 출연이 확정돼서 아, 나간 김에 그 예. 부분을 한번 좀 꼭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네, 어려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네. 일단 예. 저희 하부 구조물을 말씀드리면 부피도 워낙 크고 예. 높이가 뭐 60m, 70m, 80m에 달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개의 중량물이 뭐 1000톤에서 1500톤 대단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 다음에 꼭 제가 우리 회사에 한번 모셔서 실물 영접을 한번 꼭 해드리고 싶고 그걸 진짜 보면 예. 보기만 보셔도 야 이거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저 그 야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걸 네. 보면은 우리 저 이PD님 그 우리 그 저기 삼광 MNT 고성 공장이 고성 그 저기 네, 꽤 네. 조선소네요. 그 저 여기서 볼 때 그죠 네. 거의 이제 네? 조선 해양 프로젝트를 예. 하는 야드죠. 저런 게 두 네. 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렇게 이제 더 넓은 저게 이제 시리얼 프로덕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큰 야드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야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중량물이기 때문에 예. 리프팅할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 저런 골리앗 크레인 한 개당 투자비가 500억 이상 되거든요. 골리앗 크레인 하나에? 네, 800톤, 900톤에 달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왜냐하면 이제 골리앗 크레인 자체의 하중도 또 3000톤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이 지방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파일을 네, 파일을, 네.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골리앗 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암벽 자체 부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선적을 이제 자유롭게 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갖춘 회사가 네. 좀 찾기가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 기술적인 측면도 두 가지 뭐 각 공정별로 상당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접 기술하고 네. 정도 기술이거든요. 점도? 정도. 정도. 네, 저희들이 이제 디멘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예. 먼저 용접 기술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용접하고 해양 용접은 차
차원이 틀립니다. 예. 클라스가 틀리거든요. 예. 조선 용접은 뭐 1지, 2지, 3지 그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고난이도의 용접인데요. 네. 5지, 6지 이런 게 이제 6GR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해양 용접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틀리고 또 예. 저희는 축적된 그 해양 공사를 해오면서 WPS라는 그 용접 절차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굉장히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옛날에 과거의 공사들을 통한 확보된 WPS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처나 선주들한테 예. 야 이런 그 용접에 있어서는 요런 형태로 하면 불량을 최소화하면서 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뭐 이게 뭐 야드만 하드웨어만 갖췄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도 기술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정도라는 게 이게 편차인데요. 예. 저희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타워하고 연결되는 그 TP, 트랜지션 피스 구간이 있고요. TP가 있고, 자켓 본체도 저희들이 어퍼하고 로우하고 이렇게 잘라서 예. 만들어서 그거를 탑재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그걸 탑재해가 용접할 때 예.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게 바르지가 않고 기우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타워도 꼽지도 못하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군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대할 때 행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열에서부터 1열, 2열, 3열이 조금씩 벌어지면 뒷열에 가면 어떻게 쭉 됩니까? 벌어져. 완전히 이렇게 네. 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1mm, 2mm가 차고가 나면 아. 꼭대기 60m 위에 가면 100mm, 200mm, 300mm가 편차가 나고 그러면 이게 자켓 자체가 서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관리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고 네. 또 디테일함을 요구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신규 업체들이 할 수가 없죠. 그게 만약에 현지 그렇게 제작이 되면 그건 바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켓 한 개 한 40억, 50억 하거든요. 그럼 그것만 자기가 손실을 보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설치하려면 설치 장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안 가버리면 설치가 안 되면 전력 생산 안 되고 아하. 설치하려면 설치 장비 데일리당 한 30만 불, 40만 불 이런 고가 장비들이 스테이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기존에 거래한 검증된 업체들하고 우리가 힘들겠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터빈 회사들하고 신뢰관계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 상강도 이제 이번에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시장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상호 전무님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은행원 출신이라는 게 믿으십니까? 언제 하기야 뭐 그게 직업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송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릴게요. 뭐 바람잡이에다가 뭐 막대 해가지고 뭐 설치하는 게 뭐 힘드냐. 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침이셨나봐요. 자 한 의원님. 그래서 이게 육상 해상 풍력해서 이제 한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막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글로벌리 뭐 대만도 미국도 뭐 일본도 베트남도 뭐 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망을 좀 해보십시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뭐 너무 10년 20년 보지 말고요. 한 1, 2, 3년 정도? 예. 네. 일단 뭐 육상 풍력을 기준으로 보면 예.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시장 이제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은 뭐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예. 2022년까지의 물량은 사실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PTC라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이제 5년간 연장이 되면서 효과가 예. 2021년까지 보통 이제 될 거라고 봤었는데요. 1년이 한 번 더 연장이 됐거든요. 연장이 되면서 2022년까지는 거의 연간 한 10기가 근처에 수주가 이제 수요가 계속 생길 거라서 예. 이슈가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이 코로나 대응안 때문에 대규모 이제 예. 그린딜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효과가 이제 사실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유럽 시장도 다시 이제 좋아지는 것이 정해졌고요. 중국은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일단 중국 정부도 내년까지 해상풍력에 대해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육상풍력, 내년에는 해상풍력을 지금 러쉬로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 내년에도 뭐 풍력업황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내가 보니까 두 분하고 두 분 회사의 회장님은 거의 매일 기도하실 것 같아. 플리스 바이든. 예? 가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이제 뭐 그 뉴스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요. 예. 바이든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예. 바이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실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는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저번에 그린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동북부, 북동부 지역의 주들이 네. 지금 경쟁적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입법화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 뉴욕, 뉴저지 뭐, 네, 뭐 이런 데 거기가 이제 바람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메사추세츠 이런 데. 네, 그게 지금 최근까지 집계된 것만 28기가입니다. 어. 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자기 주에 이제 해상풍력 제조업체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그거는 트럼프가 되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죠.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전에 트럼프 처음에 됐을 때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전혀 뭐 이제 막 그 상승 초기 그래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CS 윈드의 김승범 대표이사 부사장님 그리고 삼강 M&T의 송상호 부문장님 전무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과 이 해상풍력 시장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의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저희 깊이 있게 다뤄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야박하게 뭐 저희 네 명만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지금 1,700명 가까운 17,000명이구나 17,000명 가까운 분이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 여기 또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 잠깐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 아파. 아.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자, 해상풍력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CS윈드의 김승범 대표이사님 그리고 삼강의 멘티의 송상호 전무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분이 그렇게 썼네요. SJ라는 닉네임 쓰는 분이 김프로 벌칙으로 에? 해상풍력 그 블레이드 달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리라고. 자, 한병화 위원께서 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 두 분께? 네네네. 예,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저기 협약식을 체결을 하셨잖아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이제 회사가 좀 서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계기로 보고 있는데 그 깊이를 한 어느 정도쯤까지 보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뭐 우리가 뭐 같이 좀 하자, 네.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외 진출을 같이 한다든지 국내에서 뭐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또는 사실 최종적으로 어떤 피를 썩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어떤 이제. 깊이를 어떤지 그걸 아마 우리 해외 현지 법인을 네. 만들 때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지 네, 뭐 투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분들께서 한 말씀씩 그러면 김 부사님부터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솔직히 이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의 분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타워와 하부 구조물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뭐 제작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그런 네. 부분들은 또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저희 고객사들 입장이나 이제 뭐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이제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의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아이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국내건 해외건 동반해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비 측면도 저희가 이제 중공업이다 보니까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진출할 때.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한 시너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같은 뭐 저희의 해외 영업에 대한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네. 좀 이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협약식을 단초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긴밀하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전문.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하체에 해당하고요. CS윈드는 이제 상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또 우리 발전기가 발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두 회사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시장, 해외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아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우리 한병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양 사이에 회장님께서 의기투합하시고 앞으로 진출할 때 서로 이렇게 JV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협력하자고 오늘도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또 협약식 마치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인 것들은 네.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양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전략적인 방법을 네. 이렇게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부 구조물은 여하튼 해저에다 갖다 박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부유식 얘기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와이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삼강 M&T 송 전무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질문 같은데 네. 이 마켓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부유식이 이렇게 대세가 되면 삼강 M&T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네요. 역시. 네. 아주 진솔하게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부 구조물 자켓 타입이 대세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금 근거리에 육지에서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거는 이제 자켓 타입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제 아주 멀리 나가면 자켓의 높이를 뭐 100m 이상 이렇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부유식으로 플로트 타입으로 띄워서 이렇게 예.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예. 플로트 타입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와이어로 해서 결국 해저에 고정을 할 때는 저희 후립강간 예. 파이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핀파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시장은 계속 유효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유식 자체가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스파 형태도 있고 TLP 형태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해양 플랜트를 이때까지 해오면서 늘 제작해왔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게 폰툰, 칼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TLP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저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오해 말씀하신 건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 부유식 그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국책 과제로 예. 개발에 착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 테크노파크 그리고 이제 저희들과 유사한 D중공업 예. 그리고 또 중부발전 이런 회사들하고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국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에 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부유식은 또 부유식대로 저희 상강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캐나다는 왜 접었냐고요? 아 예. 저희가 캐나다에 진출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해외 사업장의 진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기지로서의 그 제조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현지에서 그런 로컬 컨텐츠 규정을 통해서 현지 생산을 규정할 경우에 이제 거기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희가 캐나다 법인은 이제 그 온타리오 주의 그 로컬 컨텐츠 수요를 예.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출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온타리오 주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이제 로컬 콘텐츠를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그 온테리오주의 수요 자체가 없어졌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 수요가 없어지면서 그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이 중공업의 특성상 이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생산 개시가 안 되면 예. 상당히 이제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캐나다 공장은 이제 문을 닫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드린 투자비는 다 회수를 하고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고정비 부담 때문에 뭐 전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과감한 좀 결단을 내려서 예. 캐나다 공장은 이제 예, 매각을 했죠. 예. 한병화 위원께 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사실 뭐 이 두 분께 주가에 대한 질문 안 드릴게요.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실 거니까 한병화 위원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거든요. 뭐 회사들이 비즈니스 와이즈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선방용해서 너무 그래서 제가 아, 이 두 분을 모신 해서 해상풍력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그거 좋다던데 해가지고 또 사서 고점에 물려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제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는 별도로 하더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이미 해외 업체들은 2012년부터 풍력 관련 업체들이 예. 리레이팅이 엄청나게 세게 됐어요. 예. 뭐 그 베스타스나 뭐 올스테드나 이런 회사들 주가를 쳐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예. 그때는 반영이 거의 안 되다가 예.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우리 정부도 하고 유럽도 하고 뭐 미국 바이든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걸 쫓아갔던 면이 좀 있고요. 예. 어디를 바라보느냐. 네. 지금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 비중에서 보면 전력만에서 비중에서 보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2050년 전후하면은 예. 거의 뭐 그 웬만한 국가들은 100%로 가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14% 시장이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저라면 저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겠어요.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사실은 별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 단기간에 아 내가 좀 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된 사업이다. 네.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풍력 업체들 있잖아요. 해상 풍력 네, 업체들. 네, 네. 그 회사들 PR이나 뭐 이 CS 윈드 PR이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는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다 따라왔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봐서 아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도 좀 사고 그래서 ETF 같은 거 사고 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안정적인데 그 회사들은 이미 수십조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매출액이. 네. 네. 여기는 이제 올해 이제 CS인데 1조 이제 저기 5천억 이제 됐으니까 네. 아직 상승 여력이 엄청 남았죠. 그 회사들보다는.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그랬지만 성장이 굉장히 유리 높았죠. 예. 높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원래 중소형주들이 항상 보면 대형주들보다는 멀티플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대형 회사들인데도 멀티플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이제 이 투자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저 손이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왜냐면 이제 저 같아도 저 괜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게 일종의 이게 뭐 또 그린 뉴딜이다 이게 테마로 이렇게 좀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 테마를 보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한병화 의원 얘기는 더 길게 봐라. 테마주로 보시지 말라는 거죠. 예.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 그린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예. 테마주는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네.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전 이슈였다면 사실은 테마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10년 전이었다면 이런 산업들이 살아남을지 네. 안 살아남을지 몰랐었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뭐 수소든 이런 것들이 네.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되는 지속 가능한 지구 또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위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다 100% 클린 시대로 간다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테마로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이 가격대는 그러니까 이 가격대지만 예. 계속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 오랜 시간 부동산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사놓으면 10년, 20년 있다가 가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예.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2010년도에 테슬라를 사셔서 예. 지금까지 10년간 보유를 하고 있으셨다면 그래. 인생이 바뀌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께 마지막 그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씩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정부가 이제 뭐 이 그린 뉴딜이다 해서 최근 들어서 규제도 많이 풀려고 그러는 것 같고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정책 하시는 분들에게 좀 건의 사항이랄까요? 뭐 이 현장에 계시니까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씩. 왜 공무원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한국 해상 풍력. 그러니까 뭐 한국의 육상 풍력도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된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는 뭐 그런 좁은 국토나 뭐 바람의 자원이나 그런 걸 따졌을 땐 육상보다는 해상으로 가는 게 방향성으로 맞는데 이제 예. 상당히 좀 그동안 지지부진했죠. 그러니까 예. 저희만 해도 이미 2011년에 예, 전남에 5기가와트 해상 풍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었고 이제 예. 뭐 공장 건립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 벌써 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 확산이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 예. 수용성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 뭐 이제 어업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지자체에다 맡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정부나 산자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에 이제 한계를 느껴서 네. 이제 정부에서 원스톱으로 컨트롤 타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기구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인허가 제도를 고쳐서 그렇게 정부가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다 수행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풍력단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 규제들이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런 정책들이 수립이 된다면 이제 예. 앞으로 한국 해상풍력도 좀 속도가 빨라져서 상당히 예. 좀 예, 더 확산이 급격하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 전무님. 저희가 이 하부 구조물을 사실은 2011년 경에 저희가 국내에 납품을 한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주 월정리에 3메가와트급 그 실정 단지에 저희들이 하부 구조물을 납품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 뒤로 한국은 뭐 126메가와트 정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없는 셈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를 못해 시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2017년도에 정부가 이제 3020 발표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년간 저희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로 해서 이제 정책의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는 시점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하루빨리 이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플레이어들은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저 앞에 총알이 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예. 이유로 인해서 예. 어민들 보상이나 이런 반대 이런 문제들을 당길까 말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는 정부의 정책 리더십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라운드를 만들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정부 당국에 계신 또 지자체에 예. 계신 우리 정책 당국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스피드감 있게 예. 정책이 추진되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책하시는 분은 송 전무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들으시면 제 꼴 나겠죠. 처발립니다. 풍력 거의 돌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농담 해봤습니다. 근데 참 진짜 말씀을 잘 하시네요. 네. 예. 예, 저것 때문에 이제 회장님이 은행에 계신 분을 스카우트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럼요. 네.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설득이 되잖아요, 제가 막. 네. 여러분,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저의 이 방송의 기획은 딱 이겁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시려면요. 한병환 위원이 쓴 그 두꺼운 리포트를 다 읽으셔야 되고 또 책을 보셔야 되고 또 다른 그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곁가지로 가는 그 본질이 아닌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저도 이 인터뷰 때문에 예습을 좀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시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해상풍력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날리지를 최대한 드리려고 이 포맷으로 이 바쁜 세 분을 모셔서 한 거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절대 주식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아, 두 개를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시고 또 리포트도 다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저 대신 제가 회사 한번 어레인지해서 보여드릴게요. 되시죠? 네. 예, 예.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예, 이거 주식 저 통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누가 앞광고 드리고 제가 이분들 모시고 와서 제가 식사 대접할 거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예, 3프로TV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예,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모신 거고요. 회사에서 저한테 요청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나고 세 분 제가 저녁 식사 모신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께 정말로 진실한 진솔한 에, 이 업계의 현장의 얘기를 들려드리려는 그런 기획의 의도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